뭐라고? 나 아니거든! 나이가 백근데 만화책에 코딱지를 이 시간에는 못 오고 조금 늦을 거야. 할 일이 있어서. 뭘 내가 뭘 만져! 미쳤나봐! 넌 고유림의 뭘 좋아하는데? 기술? 스피드? 아님 정신력? 국가대표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수촌 생활이 얼마나 외로웠고, 올림픽 준비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발목이 계속 나가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웃음이 나오냐, 지금? 12가 낫지. 둘이 아는 사이야? 너야? 네가 빼달라간 거야? 백이진 똑바로 얘기해. 제가 빼달라고 한 거야? 무슨 사이인데? 보면 몰라? 책대여점 직원하고 단골 손님 사이잖아. 근데 지금 그 직원이 단골 손님 물 먹이고 딴 동네 사람한테 인맥 장사한 거고. 설명할 게뭐 있어? 내가 먼저 전화해서 예약했잖아. 책대여점에 예약순이 어딨어? 무조건 세착순이지! 아, 그냥 오빠가 선택해. 누구 빌려줄 거야? 나야, 얘야. 아니, 선택하지 마! 무슨 관리로! 이거 누가 봐도 내게 맞지? 아, 이거야. 그 1년짜리네. 대표팀 한명빈 자리는 구등이 그냥 올라가나? 아니요, 다음 달에 국가대표 평가전 열어서 충원한다고 들었습니다. 구등부터 16명까지가 평가전 나갈 수 있다, 이말이지, 그지? 지금? 24등이면은 뭐, 누구 중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자? 나이도. 니는 사브르 전체 51등 중몇 등이고? 26등? 아깝다. 꼴랑 2등밖에 차이가 못 나나. 안녕하세요. 항상 매일 아침 6시 15분에 샤워하시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 집 욕실물이 찔끔찔끔 나와요. 저는 학교가 멀어서 항상 그 시간에 씻는데 이사 오신 후로부터 매일 아침이 물부족 국가예요. 뒤에 다른 일정이 없으시다면 15분만 늦게 씻어주실 수 있나요? 수압은 행복이잖아요. 주인집 딸이랍시고 유세 떤다고 느끼실까봐 저도 많이 망설이다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좀 헤아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어른은 스케일이 다르구나. 이걸 다 뜬다고 생각도 못했어. 그냥 신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너무 시대가 다 포기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행복까지 포기해? 나랑 있을 때만 그 아저씨들 몰래, 몰래 행복하기로. 나이도랑 얼마나 친해? 걔 우리 학교 펜싱부로 전학 온 것도 알아? 나걔 싫어. 불길해. 그러니까 오빠도 걔랑 친하게 지내지 마. 오빠 내 첫사랑이었어. 아니, 내가 급할 때마다 자주 들리는 단골 화장실이거든? 아니, 근데 갑자기 자물쇠에다가 수학 문제 걸어놓고 사람 똥 출타게 만들잖아. 대종신인가? 웃기지 마. 너는 고유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오, 빨리 가야 돼. 우리 못 풀어야 돼. 중요한 날. 이따 보자.